미국 경제 최일선에서는 이상한 혼조세로 매우 복잡해져 앞으로 언제부터 얼마나 심한 불경기에 빠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혼란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 최일선에 있는 대형 업체들 중에선 빅테크 등이 아직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대형 소매점들은 물가 급등에 따라 소비자들이 생필품 이외에 돈 쓰기를 줄이고 있어 매출과 수익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회사들과 온라인 업계 공룡 아마존, 엑슨모빌 등 3대 석유 회사들은 아직 예상을 뛰어넘는 수익을 내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과 신제품을 가장 빨리 사서 써보는 얼리 아답터들이 주 고객이어서 경제 불안에 가장 영향을 덜 받고 있고 석유 회사들은 유가 급등으로 최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월마트와 전자제품 전문점인 베스트바이 등 대형 소매점들은 물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이 휘발유와 식품 등 생필품 이외에 전자제품과 의류 등에는 돈을 쓰기 어려워져 매출 부진을 겪기 시작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베스트바이는 8월에 발표할 수익이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미국에선 부자들이 아직 돈을 계속 쓰고 있으나 중산층 서민들과 저소득층은 물가 급등으로 휘발유와 식품 등 생필품 이외의 지출은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업계 공룡인 아마존은 최근 프라임데이 행사로 큰 매출과 이익을 올렸으나 소비 행태가 급속히 변하고 있어 앞으로 창고와 수송 등에서 확장과 채용을 자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온라인 업체인 쇼비파이는 매출 부진으로 전 인력의 10%를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여행과 소매업계의 광고가 아직은 계속 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광고를 중단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며 CEO가 나서 써니데이는 끝났다며 앞으로 채용을 자제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회사들이 매출과 수익이 급감해 채용을 동결하거나 감원에 나선다면 다른 모든 업체들은 훨씬 더 어려운 침체에 빠졌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경제는 이상하고 복잡한 혼조세로 혼란과 불안을 겪다가 2023년에는 고물가, 고금리에 고용마저 채용 중단이나 대량 감원으로 흔들려 혹독하고 오래가는 불경기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